교수님 지금 네. 의협에서 아, 네네네. 지금 우리 교수님이 그래 수의학과 교수님이신데 네. 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다고 이 시국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이 아직도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의대 증원 갖고 지금 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네. 어떤지요? 그렇죠. 뭐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것 자체가 물론 뭐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수가 적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는 이제 지역 편차죠. 수도권에 왕창 몰려 있고 이 지방에는 가지 않는. 물론 뭐이 지금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뭐 국가의 제도의 문제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지방에서는 서울에 있는 의사보다 봉급을 훨씬 더 많이 줘도 안 갑니다. 지역 편차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게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거죠. 입장이고요. 또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의사들은 혹은 뭐 어느 집단이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뭐랄까 이해관계 속에서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어쨌든 먹는 부분이 차이가 줄어든다.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뭐 의사표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두 가지 양측에서 이제 좀 저는 바라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의사들은 약간의 공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역이라든지 그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단순한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서만 바라보고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단순히 이게 공공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갈 적에도 이제 군의관.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면을 따고 나면 군으로 가서 장교로 가요. 그럼 사람들은 아, 6년 공부했으니까 장교로 가나 보다 생각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뭐, 특혜가 있네요. 그럼요, 일반 대학 나와서 석사했다고 그래서 장교를 못 갑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한뭐말 30년 없듯이 전인가? 지원을 해야지 가죠. 그렇죠. 30년 전인가 석사 장교제도 있었지만 그건 뭐 말도 안 되면서 없어졌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군대 갈 적에도 그런 장교로 가고 이런 거는 그만큼 이 의사라는 직종이 단순한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나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장교로 주고 또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공공성이라는 말이 참 귀에 예. 와닿는 그런 말씀이네요. 면에서 지금 이 의사들의 어떤 자기 주장하는 것 자체야 뭐 민주사회니까 좋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좀 공공적 마인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 정부는 당연히 문제의식은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이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이딱 대안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야 이게 공공적인 건데 지금 문제는 수도권에 몰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돈을 많이 준대도 안 가는데 그러면 야, 이 공공적인 측면이라면 최소한 그 지점에서 정부의 어떤 이 관리가 필요한데 각 지역 의과대학의 출신자는 그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게끔 해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의사도 그렇고 수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 이제 연방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 특성이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주나 거기서 면허를 받은 사람 거기서 활동을 해요. 로이어,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수도권의 편중이 문제라면 지금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도 막 지방 의대 가가지고 면허 따고 서울 그러네. 오거든요. 그거 좋은 그러면 제도네. 예, 이 그러면 좋아. 이 정원이 너희 그렇게 불만이라면 그 대신 그럼 이런 지역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의대의 출신자는 그 해당 지원해서. 도에서 그렇죠. 영업해라. 그래서 뭐 자격증 낼지기 괄호 열고 무슨 도 지역을 교사들도 그렇게 명해주겠다. 하고. 예. 그거 받아들일래? 근데 어떡하래? 의사들은 안 그래요? 의사 의사는 면허 아니죠. 맡으면 자기가 예, 원하는 뭐, 지역에서 예. 개업을 할 수. 그렇죠. 그거 당연히 사람이 많은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더욱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의사라는 것은 그만한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도 주고 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의대 나왔다고 그래서 그런 혜택은 군대 갈 때도 누리고 뭐다 하면서 이 수도권에 몰린다. 그러면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 그런 해당 지역의 의대 출신자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한다는 걸 받아들여 준다면 수용하겠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정책이
단순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정책을 제가 살펴보면요. 네. 지방 의대에서 출신들은 군 면제 혜택을 주면서 10년간 네. 네.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할 수 네. 있게끔 네. 정책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혜택을 자꾸 줄 게 아니라 그냥 책임을 나름대로 해줘야 돼요. 지금 어차피 정책으로 해줘. 아예. 네. 야, 그렇게. 그래서 뭐 미국도 이 예를 들어서 뉴저지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수의사만 봐도 수익과대학이 없어요. 돈이 드니까. 그러면 그 옆에 주에 위탁교육시켜서 그 거기서 위탁받으면 반드시 뉴저지주에 와서 해야 된다든지. 주 뉴저지주의 네. 돈으로 네. 위탁교육을 보냈으니까 네. 너가 네. 근무할 곳은 뉴저지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그만한 어떤 그러니까 지역 의사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종이 완전히 그냥 개인 뭐 다른 전공처럼 자기가 네네. 개인 활동이라면 그럴 수는 없다고 보지만 네네. 이건 공공성을 지니고 그만큼 나라의 제도가 병력이나 뭐나 혜택을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자꾸 늘린다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그 정부가 말한 그 제도도 사실은 수도권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매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의 선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몰리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자치 분권의 맥락에서라도 이 지역 의대 출신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걸 네, 선택하게 해라.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우리 거기 그 의사협회에서 지금 내걸고 있는 게 서남대 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실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돈 다 빼내고 있는 의대였는데 여기서 의사를 제대로 교수를 모시지 못하니까 훈련도 못 받고 그야말로 의사 타이틀, 국가 자격증을 따긴 하지만 그 자격증에 대해서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냐.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 의대에서 진단 받아갖고 이게 뭐 어떻다는데 서울 올라오면 진단명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의대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있어봤자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내려가면 사람이 많거나는 게 일량이 많대요. 지방대 간 친구들 물어보면 그 자기 병원 서울에서 있다 접고 지역에 내려갔던 친구들이 고생하는 게 환자가 끊이질 않아. 정말 힘들어 죽겠어라고 업무량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네. 얘기들도 하는데. 정부의 지방대 정책으로 의대를 네. 육성하겠다. 일단 뭐 교수진이나 이런 교육 네. 과정에 대해서 의협들이 이렇게 시비 거는 거를 때울 방법들은 준비하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겠죠. 그리고 근데 사실 이 지방대학의 어떤 문제는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전공 분야, 다시 말해서 지방대학의 어떤 사학 문제는 사학 비리와 연관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학법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접근 없이 그냥 의대만 띄어서 얘기하는 건 좀 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지금 의사들의 파업 이 문제도 사학 적폐들의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사립의대나 근본의 근본적 문제를 우희정 교수님이 네. 펼쳐 주시네요. 그래서 정말 이 사학법 개정 진짜 필요해요. 지금 이제 노무현 저희, 대통령 때도 하려고 그러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시급한 것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 하지만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학개혁, 사법개혁, 이 사학개혁. 아, 그 네. 프로 좋겠네요. 네. 우의종과 사학개혁. 뭐 어떻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지금 이번에 해내야 돼요.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에서 네. 이제 의제에 교수님, 그거 같이 프로 한번 만들면 안 될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고 어떤 부분에 그렇게 관련되신 분들 초대해갖고 거의 언제든지 진짜 저는 사학개혁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방의 사학에 계신 어떤 여러 교수분들 부글부글 끊고 있거든요. 저 친일 반민족 세력들의 뿌리가 그렇죠. 사학에서 나왔거든요. 네. 거기 사학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도 사학은 분명히 돼야 된다. 그리고 교수님 그거 정말 이런 지점에 유은혜 장관도 와서 제대로 한번 얘기를 듣고 지방대에 있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국립대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이번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사학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럼요. 사학은 거의 진짜 그들 표현대로 독재로 운영되는 데들이 많고